네, 네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. 네, 이재석 신부님의 네, 곡, 왼반에 있는. 네,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곡을 네, 어. 선곡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건반과 기타와 하모니카가 또 나오나요? 네. 네, 어떤 느낌일지, 어떤 옷을 입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. 자,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? 예, 베드로의 고백 들어보겠습니다. 당신은 십자가 진채 어디로 가십니까?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저는 아직도 망설입니다.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모르는 척 외면한 나에게 작은 원망 대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.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?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제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요? 주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.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?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저 또한 다르게 하소서.